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산수화, 4강에서 6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4강, 산성 국향, 5강, 산류 불식, 6강, 생기 운화. 옛 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5강, 산류 불식. 산류 불식, 산행 부단, 해무 구비, 수향 우성, 해중 암암, 총석 정상. 그림 세 점을 봅시다. 25번째 산류 불식이고, 26번째 산행 부단이며, 27번째 해무 구비입니다. 25번째 이 그림은 산류 불식을 했습니다. 산의 흐름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파격으로 시원한 충격을 줍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이 세차고 시원해 충격을 줄뿐 아니라 산수를 그리면서 산고수장이라 해서 산은 높고 물은 길게 그린다고 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있어서 충격을 줍니다. 산고, 산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은 저 멀리 보일 듯말 듯한 곳에 물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초탈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물은 수장이어서 길게 흐른다고 하는 것이 예사인데 여기서는 폭포가 되어 비스듬히 힘차게 쏟아지며 언제든지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요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폭포가 쏟아집니다. 물결이 갈라집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가까이 있는 양쪽의 산, 바위 몇 초목이 모두 폭포의 힘찬 출발을 환송합니다. 폭포가 어디로 가서 어떤 몸을 할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우리도 동행할 수 있길 바라지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오직 좌우 산천과 더불어 찬사를 바치면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상상할 따름입니다. 폭포여, 위대한 폭포여. 가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라. 나는 두고두고 칭송하고 감격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봅시다. 폭포여 위대하다. 그 소리 대단하다. 오직 마음을 흔들고 천지를 진동하는구나.
26번째로 드는 그림은 산행 부단. 산에 가는 것 중대롭다. 산행이라는 것은 산에 가는 것인데, 옛날에는 산행이라 했으면 산양을 의미했습니다. 요즘은 산행이라 하면 등산을 의미합니다. 산에 가는 것 중단없다는 화제를 이끌고 등산에 관해서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보다시피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작당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등산을 중단하지 않고 합니다. 평생 동안 합니다. 나도 매주 등산을 하면서 등산을 왜 하는지 생각하지 않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등산하는 사람이 아니고 등산하는 사람을 멀리서 저 산과 나무와 바위와 물과 함께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니까 등산을 왜 하는가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산에 들어가는 것은 정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귀향이고 특도인가. 옛날 입산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은 신성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도를 깨치게 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등산하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산에 들어가서 마음을 깨끗하고 도를 깨친 옛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고 더 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르기 위한 모험과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고 올라가는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왜 산은 저기 높이 있는데 물은 이렇게 흘러내리는가? 물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기고 밖으로 나가는가? 산에서 깨닫는 것보다 아래로 흘러가면서 깨닫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반론을 제기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에 가서 득도를 해야 합니까? 물의 깨달음에 동참해야 합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물음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산에서 얻는 깨달음보다 물의 흐름이 산에서 얻는 깨달음은 높은 것을 지향하고 물의 깨달음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산의 깨달음은 차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물의 깨달음은 대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산보다 물이 더 훌륭한 스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산과 물을 이렇게 견준 것에 잘못이 있어 그런가요? 물음은 계속되고 아직 답은 없습니다. 계속 묻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고 삶이 아닌가? 학문이고 탐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합니다. 27번째 이 그림은 해무구비라고 했습니다. 방현자라고 말이 붙었습니다. 바다가 춤추고
백구가 날아다닌다는 현재의 그림을 본떠서 그렸습니다. 호를 현재라고 한 심사정은 바다의 모습을 즐겨 그려 산수화의 영역을 크게 넓혔습니다. 산은 그저 산이지만은 수는, 물은 많은 변천을 합니다. 겨울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에 이르면 물이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제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이라도 바다를 당할 수 없습니다. 바다가 춤추는 파도는 지구의 맥박이고 우주의 숨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찾아 바다를 보러 보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넓습니다. 산이 높고 훌륭하다고 숭앙해온 것이 조금 부끄럽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크고 넓은 바다를 먼저 보지 못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숨어 지냈던가. 갈매기들은 바다가 크고 훌륭한 걸 알고 날개를 퍼대지면서 마구 뛰놉니다. 물결과 함께 뛰놀면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약동하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저기 끼어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갈매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뛰어올라 삐죽삐죽한 바위 따위를 쉽게 덮고 생명의 환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바위는 파도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막고 제어하는 것 같지만 물결이 생동하는 모습을 더 크게 보여줄 따름입니다. 바다는 위대하다는 것을 삐죽삐죽 나온 바위가 더 분명하게 합니다. 거기 갈매기들이 뛰어놀고 우리도 거기 가고 싶고 함께 뛰어놀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어주고 삶의 격동을 느끼게 하는 그림입니다. 저부에서부터 주 훑어서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위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얼마나 장쾌한가요? 산만 보고 산이 대단하겠다고 여긴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새삼스러워 깨닫습니다. 바다가 춤추고 백구가 나는데 나도 한복 끼고 싶은 생각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그림 세 점을 봅시다. 28째 수향 우성이고 29번째 해중 암암이며 30번째 총석 정상입니다. 28번째 방해원 수향 우성이라는 그림입니다. 해원 신윤복을 본떠서 그린 물고울의 빗소리입니다. 해원은 풍속화를 그리는데 힘쓰면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다가 이따금 자기가 그린 인물날처럼 부드러운 산수화에서 그를 그려서 다정하게 일러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봅시다.
비 오는 바다에서 물의 확대니, 확대나 변신이 극도 이른 것을 발견했다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단스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보라고 당부합니다. 비 오는 바다. 바다가, 물이 파다가 되어서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거기 물이 다시 비가 되어 내려므로써 물의 확대가 아주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요. 당연한 것이니 조용하게 완성하라고 당부합니다. 비를 마시면서 물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도 같이 부니까 흔들리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듭니다. 거기 물새들이 움직이지 않은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하늘을 날아오른다든가 소리를 지르는가 야단스러운 거동을 보이지 않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풀이 흔들리는데 맞추어서 마치 움직이지 않은 처럼 물새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물새처럼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면서 우주의 소리를 비 오는 바다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 우주의 오묘한 소리를 조용히 듣자고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단스레 떠들거나 환호성을 지르지 말고 은밀하게 이 소리를 듣자고 말해줍니다. 조용조용히 마음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을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모두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어떻습니까? 29번째 이 그림은 방단원 해중 암마미를 했습니다. 단원 김홍도를 본떠서 그린 바다 가운데 바위 바위 암암 두자는 바위, 바위를 두 번 말하고 바위가 여러 선 것을 말합니다. 보다시피 바위를 기이하게 추상화 같이 그렸어도 산수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위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지 말기 바랍니다.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바위는 심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육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산수화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심안으로 그리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꿔 놓아 그립니다. 그래서 산수화는 구상이면서 추상입니다. 구상화이기도 하고 추상화이기도 합니다. 그 점이, 이 점이 풍경화하고 많이 다릅니다. 풍경화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햇빛 쪼이는 현장에서 그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극도의 반발을 사서
사람이 눈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은 추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풍경화는 있는 육안으로 있는 그대로 것을 그리려고 하다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사람의 눈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추상화로 나가는 극단적인 전환을 했습니다. 구상과 수상이 추상이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산수화는 구상과 추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상과 추상이 둘이 아닙니다. 구상이 추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상화를 그리는 운동이 별도로 야단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수화를 가지는 그리는 종이와 멋과 색채를 가지고 추상화를 그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산수화가 그렇게 변천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변천이 아니고 서양의 추상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수화로부터의 일탈이고 배신입니다. 공연이 필요하지 않은 짓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봅시다. 여기서는 구상이 추상입니다. 추상이 따로 없습니다. 바위, 바다에 솟아있는 이 바위를 심안으로 본 것을 육안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되어서 다시 나옵니다. 30번째 이 그림은 방도하는 총석 정상입니다. 단원을 봉뜬 총석정 꼭대기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금강산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그리다가 해금강 총석정의 기이한 모습을 더욱 기이하게 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단원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단원은 총석정의 그 솟은 바위가 기이한 것만 보여졌지만은 나는 사람이 기이한 짓을 하는 것까지 그렸습니다. 총석정 바위 꼭대기에 새가 둥지를 틀기만 하지 않았고 왼쪽에 좁은 바위 위에 꼭대기에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오른쪽 좀 큰 바위 꼭대기를 보기 바랍니다. 거기 집이 있고 사람 둘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넓은 총석 꼭대기에 올라가 집을 짓고 앞에 나앉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시 풍경화와 산수화를 견주어 봅시다. 풍경화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림으로 상상을 거기다가 보태거나 상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경화와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초현실주의 그림이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산수화는 어떤 상상이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화에서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추상화가 따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초현실주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총석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사람 둘이 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초현실주의적인 세계입니다만은 이 총석 그림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총석 그림을 심안으로 그리지 않고
육안으로 그리지 않고 심안으로 그렸기 때문에 심안에서는 저런 상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저런 상상을 보면서 우리는 기이하다 하는 느낌보다 참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초현실주의 그림이 희귀한 것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가운데 상상이 펼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저 꼭대기 가면 우리 일상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비약을 상상하게 됩니다. 산수화, 7강에서 9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7강 고풍불식, 8강 산고지고, 9강 훈풍기봉.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정규 강좌와 특강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